예측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 제작진들, 우리 출연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이 많이 도전받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모색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그 길에 허지웅 쇼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상을 준다고? 왜? 스태프들이 수상 소식을 알려왔을 때 제가 무심코 한 말입니다. 아,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이거 받아도 되나? 올해가 근데 아침창 20주년 되는 해라 연초부터 자잘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스태프들이 일이 많았죠. 실은 그분들이 수근 갑인데 오지영 PD, 뭐 박현주 작가, 서정선 작가 애들 많이 쓰셨고요. 또 임희웅 기자와 유바리한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짱구짱아들 또 아침창 가족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뵙겠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뮤직 파워의 최화정! 최화정의 파워타임을 맡게 됐는데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후광 같아요. 최파편은 떼고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화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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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활짝 웃는 그날까지 최화정의 파워타임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제가 정말 매일 꾸준히 하던 일이 뭐 연기도 아니고 그리고 연애도 아니고 운동은 뭐 더군다나 아닌데 그래도 라디오는 이렇게 정말 24년을 했네요. 대단하죠. 제가 SBS 파워 FM 개국 DJ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영형 DJ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레전드라니요. 정말 믿겨지지 않고요. 아마 이상은 정말 라디오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최파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상이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내일 낮 12시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력적인 진행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디오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SBS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